회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.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뭐 시장 조사 그리고 뭐 해외 영업 대행 같은 이런 업무들을 했었는데 그런 게 사회생활 나와서 제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있고 저는 좀 해외 나가기가 막연했어요.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위에서 도움 주시는 분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우연히 콘트라 K-비즈니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숙소비도 제공이 되었고 거기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.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더우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트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셔서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입사 전보다 입사 후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냥 입사 무조건 하고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외 취업 오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살 방향을 일단 정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야 역경이나 고난이 있을 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거기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거기에 동화가 되는 타입이 있고 근데 동화가 중요합니다.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사귀기 좋게 다 왼손잡이인데 나만 오른손 먹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 맞춰야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또 일본 사람, 외국 사람들이 동화된 일본 사람, 그 외국 사람 되게 싫어해요.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 역사랑 많이 싸우거든요.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. 처음에 저도 베트남 갔을 때에 15년 전에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. 그랬던 것이 K-POP이라는 이런 그 한류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나는 뭐 문화적 콘텐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치, 사회, 자연재해 한국 언제 눈이 내렸다 이런 것까지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이 젊은이분들도 자기가 관심 있고 관심 있고 하는 나라, 가고 싶은 나라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보를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야만 이거 나갈 수, 그래야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용기 있는 사람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뽑아가세요. 쇼쇼쇼. 콘트라에서 K-비즈니스맨이라고 프로그램을 썼다는데 그게 해외 취업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. K-비즈니스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은요. 지금 K-무브 산업에서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기였지만 2기, 3기도 계속 뽑을 거고요. 지원은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고요. 만약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해외를 가시는 걸 망설인다면 절대 그런 생각은 버리고 정부에서 하는 인턴 사업을 찾아보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많이 인턴이 나오고 있고요.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많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. 일본 같은 경우 집세가 좀 비싼데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좀 생활하는 데 어떤 그런 거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.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안 하시지만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집세가 좀 비쌉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 좀 큰 데서 집세 보조를 해주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은 조금 살기 처음에 정말 힘듭니다. 그런 취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처도 안 입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 취업은 코트라나 같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시던 대로 하시면 분명히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요. 그냥 저 같은 놈도 했거든요.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힘내세요.